전문가의 시선은 어떨지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오늘 시장 특징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5월 FOMC를 앞두고 대체적으로 변동성 확대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실적 시즌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개별 종목의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분간 시장은 좀 횡보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 후반 이제 제롬 파월 및 연준 의장의 비슷한 발언이 아무래도 악재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따라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금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어느 정도 그래도 국내 시장은 하반 경직성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뭔가 좀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할 만한 부분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라든지 테마에 민감한 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장보다도 종목별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와 테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전해주셨는데 사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기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이런 장에 사실 진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좀 장기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조일 알루미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판 제조 판매 업체이고요. 알루미늄의 경우가 이 건축 내 외장재, 그리고 자동차용 수제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양극 박제와 같이 다양한 곳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의 경우는 앞으로 더욱더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이 알루미늄의 경우는 이제 높은 원자재 가격의 상당기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 축소를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비철금속과 관련된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뭔가 수급 불균형이 좀 해소가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종목 조일 알루미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 2,540원에서 2,600원 사이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 2,370원, 목표가 2,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일 알루미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기업을 살펴보니까 기관이 또 9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4거래 연속 조일 알루미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